안녕하세요. 저는 다림 비전이란 회사의 이제 방송 장비, 뭐 헤드엔드 장비죠. 스위처, 믹서, 엔코더, 또 스튜디오 이런 것들을 해오면서 오랫동안 이제 교회에도 많이 또 이런 방송국에도 많은 사람들과 이 복음 전파의 방송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해오면서 한몇년 전까지 사실은 한 10여 년 전부터 4, 5년 전까지 굉장히 어려운 신앙적인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뭐 과학, 특히 이제 엔지니어다 보니까 그 요즘 많이 나오는 이제 그 시간, 공간, 4차원의 세계, 메타버스, 멀티버스 이런 얘기들, 양자역학 이런 것들 하면서 마음이 많이 복잡했던 것을 이제 나름대로 정말 그 신앙인이 뭐 하나님 떠나면 또갈 데가 있습니까? 다시 계속 그 고민을 하게 되는데, 3, 4년부터 본격적인 새로운 기독 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겠다는 걸제 나름대로 결심도 하고, 또 많은 기도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 메타버스 세상에 오는 것,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는 것,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처럼 어려운 코로나를 지나서, 기독교가 흔들리고 있을 때, 많은 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이나,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를 접고, 생활하는 목사님 되신 분도 한두 분 주변에 계시고 한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사랑의 프로테스턴트, 뭐 우리가 구원된다 아닌다를 떠나서 지금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거기에 구원을 발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새천년, 밀레니엄이죠. 새천년의 이제 메타버스 교회, 메타 세상. 지금 뭐 전세가 한번 기독교 돌았죠. 미국에서 아시아까지 왔는데 이거를 새로 구축하는 이제 스마트 세상에서 정말 땅끝까지 아프리카까지 선교사가 가지 않아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선교 활동. 이제는 옛날에 그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크리스찬이 약간들 그 항상 무력 앞에 서서 갔다면 이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프로테스탄트 운동을 시켜서 그 20, 30%의 기독교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에서 지금 참담하게 기독교 교회가 닫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석구석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세계가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 이제 제 인생 동안 즐겁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이제 생활을 할수 있는 저 나름대로 이론적인 여러 가지들을 공부하게 돼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공학도 저죠. 기독 신앙 고백. 공학도니까 이제 엔지니어링적인 생각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이 맞다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을 생각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면 지금 여러 가지 그 내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꼭 기독교적인 생각 신학적인 것이 아니래도 이런 생각도 할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저는 지금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한다. 우리 기도함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옆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자기가 행동하게 하는데 저는 그것이 이제 저한테 온 재림이다. 예수님 다시 발견했으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또안 다니다가 약간 그 교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회의도 하다가 다시 그렇게 했으면 대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대안이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대화하는 것으로 가면서 나는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생활이 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재림됐다, 저한테는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히 보니까 그 세계 인구가 여기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진 80억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그 2000년이라고 보면 예수님 때한 2억 명 정도에서 쭉 하다가 10억, 20억, 지금 80억 이렇게 올라가서 기독교 수는 거기서 이제 인구에 비례해서 가긴 했는데 사실 이 데이터는 이제 2000년대를 맞이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떠나도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한 것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이 두드러기에 이제 감사하고 있다. 이게 그 제가 한번 그 바드한테 물어봤어요. 인공지능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지금 1900년도 이후, 이게 지금 코로나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그 여기 불교 인구수, 기독교 인구수, 힌두교 인구수 이렇게 쭉 해놨는데, 이 기독교 인구수가 이제 억명으로 한 7, 8억 됐는데, 사실은 여기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우리 체감으로는 많이 줄은 것 같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기독교가 이제 그
다른 데 비해서 좀 더 많지만 그것은 뭐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돼 있는데 다른 데들도 유사하게 이 인구가 증가하면서 같은 레이스로 올라가고 있다. 기독교만 올라간 건 아니죠. 지금 이 특히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40년대에서 80년대 유교사변이 끝나고 정말 죽고 사는 전쟁터 속에서 가다가 이때 그러니까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때 60년대, 90년대까지 증가, 그 이후에 이제 세츄레이트 하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땅끝까지 가는 오프라인 처치들이 각 공회당으로 도시마다, 유럽의 도시마다 했던 것이 역사가 이제 2000년대까지 사실은 전국에, 전 세계에 이렇게 가게 되는 걸 보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약간 세츄레이트 되는 거로 가고 있는데 이 차트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 한국에서 특별히 2000년 말에 아시아에서, 한국에서 상당한 그 교회의 수의 증가와 또 신도들이 늘어났던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이제 문화가 발달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수의 저와 같은 그런 이제 소위 냉담 기간을 갖는 그런 신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 수를 보면은 지금 사실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한 번도 이렇게 변화가 없었는데 급격히 변화가 돼서 지금 계속해서 사실은 그 교회가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그 바드하고 챗GPT에 물어본 데이터인데 이건 뭐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거죠. 교회가 이제 그 사실은 과거에 그 신학대들이 아주 많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목사님이 나와서 순복음교회 같이 성공적인 교회를 꿈꾸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하신 분들 중에 또 어느 정도의 분들은 지금 다시 이제 산업으로 돌아가는 그러신 분들도 많이 있는 때니까 이것이 뭐 결정적으로 나쁘다 이렇게까지 많아져야만 좋은 건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크리스천들의 얼마나 질적인 향상이 있는가를 보면은 그렇게 아직은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코로나 때 했던 그 비대면 예배의 장에서 이제 대면 예배를 같이 했습니다. 그 대면 예배를 했으면서 사실 온라인 예배를 위한 이제 가이드라인 나올 수밖에 없었죠. 교회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시행할 수 있겠다. 학교도 안 와도 학점을 준다는 것처럼 교회도 예배를 안 와도 된다. 이것이 갑자기 이제 대면으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유스트 된 사람들이 그냥 설교도 인터넷에 있는 걸 다른 걸 듣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 그 교회 문화가 이제 변했다. 이것을 우리가 나쁘게 봐야 되냐 좋게 봐야 되냐. 과거에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만 교회에 왔지만 이 지역 밖에 있는 신도 성도들도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새로운 포텐셜, 새로운 그 오프라인의 한계를 극복한 온라인화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맞이하는 그 새천년, 지금 2000년 시작됐죠. 2000년 딱 됐을 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지금 혹시 예수님이 오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저도 그랬습니다. 과학도지만 그래도 그동안 기다렸던 뭐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를 해서 그 2000년 이전의 세상의 변화 또 2000년 이후에 또 기술과 문화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이 중세 그러면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크리스천이다. 그건 맞아. 뭐 엄청난 문화적 변화와 철학을 만드는 핵심에는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의 핵심에는 사실 크리스천들의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 이때 핵심 복음의 내용은 사실은 그 삶과 죽음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삶과 죽음, 죽는데 방법은 없고 또 거기 들어보면 가장 합리적이고 어드밴스된 얘기들이 명쾌하게 설명되어 있었던 데가 크리스천이다. 또 삶에 대한 의미, 살아서 어떻게 살고 죽어서 구원받고 하는 것에 대한 소위 믿음 이퀄 구원의 시대의 얘기가 그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반면에 서기 2000년 이후의 밀레니엄에서의 기독복음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믿음도 사실은 그 측정이 안 되고 천국에 갔다는 것도 그렇고 뭐 천당이 뭔지에 대한 것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 스마트 세대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오다 보면 이제 그 교회에서만 듣던 메시지. 과거에는 뭐 교회 가는 거 외에 이런 어드밴스를 듣는 데가 많지 않았죠. 라디오, TV 문화 가지고서는 뭐 많지 않았는데 스마트 시대가 되면서 정말 많은 메시지들이 구석구석에서 올라오면서 교회에 대한 이제 불신이나 흔들림 또 과학이 또 많이 나오면서
인문과 과학과 이것이 컴바인된 양자 역학 같은 얘기가 되면서 많이 흔들리게 된 것이 있었다. 이 행복 메시지, 행복한 메시지가 교회 가서 하나님 사랑 얘기만이 아니라 세상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이런 게 폭주되면서 이 사람들의 내리에는 신에 대한 정의와 구원에 대한 정의와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흔들리게 되었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코로나 시절에 그 사탄에 대한 이거 이 역사가 놀라운 역사죠. 어마어마한 일, 교회를 못 가게 하는 도대체 이런 일이 있냐, 학교를 못 가게 하는 일이 있느냐, 이것에 대한 그 생각을 하면서 이게 사탄이 하는 거냐 아니면 욥을 시켰던 사탄에 준 하나님의 미션이랄까. 하여튼 사탄이 뭐 가서 한번 시험해 보겠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 가서 한번 해봐라 했던 것 같은 이제 그렇게 그 한 것이냐. 그래서 이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죠. 여기 조금 뭐 충격적인 얘기 있었죠. 하나님 아들들이 주 앞에 와서 섰고 사탄도 그들에 왔더라. 뭐 이 신학적인 해석은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때 이제 사탄에게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사탄 잡아놓아서 없애버리면 우리 다 살 것 같은데 사탄한테 얘기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탄이라는 것을 시켜서 뭐 악역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시험에 들게 해서 더 강하게 만들려는 건 아닌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내가 나를 움직여 그를 대적하도록 하여 까닭없이 그를 파멸시키려 하였으나 그는 아직도 완전함을 굳게 붙잡고 있느니라. 한번 믿음을 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욥은 아주 훌륭한 역사적 인물로 변하게 되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해왔고 그 이후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기독교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조금 다른 내용이다.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기 전날 베드로도 부인을 하고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붙잡힐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최대 기독교의 위기.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 때문에 로마에 불이 났다 그래서 막 그렇게 박해를 할 때 크리스천. 그래도 크리스천은 일어났고 더 부흥을 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애프터 코로나의 채찍이 그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들이 믿음 소망 사랑의 그 크리스천들로 유럽에서도 한국에서도 다 됐다면 이것이 또 다른 얘기가 되지는 않았을까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정말로 구원의 희망과 사랑의 기쁨으로 가득한가. 지금 교회 자꾸 형식적으로만 다니는 건 아니냐. 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얘기를 하고 있는가. 교회 모임이 될 때마다 그 모임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도로서의 그 다른 구원되지 못한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 확신을 가지고 거기 가고 있느냐. 이 정말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기독교인 한 모범이 되고 각 그 직장이든 어디 기관에 갔을 때 이 회사를 위해서 여기가 우리의 사역의 공간으로 가는 것을 했을까. 또 목사님이 정말 그 성도들이 그 성숙하고 훌륭한 행복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이 사랑을 실천하는데 기쁨으로 충만한가. 정말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을 하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늘의 의를 구하면 먹을 거 이유를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 의, 하늘의 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해서 행복하고 신이 같이 있고 이 세상이 신의 축복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가는 교회가 되었는가.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그 남을 걱정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책임 있는 성도가 됐는가, 이것이 교회의 문제인가 우리 자신의 문제인가, 이걸 돌이켜보는 시간을 아마 코로나 시절에 이 놀라운 엄청난 그런 시절에 갖게 하는 이제 그런 것이어서 이제부터 우리 밀레니엄에서는 이 오프라인 그 공회당들을 많이 만들어갔다면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하이브리드 된 세계 속에서 새로운 복음이 갈 때가 됐다. 저는 이제 중앙일보 기사 중에 이정배 목사님 뭐 여기 계신 분 이정배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종교개혁 500년 그것에 대한 글에서 종교개혁은 지금도 계속돼야 하는 절실한 과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이라기보다도 저 성도들의 개혁에 대해서 이제 생각했는데 이 프로테스탄트 저항이죠. 이 저항은 여기 지금 마르틴 루터가 그 심판 뭐 저 재판에서 그 황제와 영주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항변하는 그런 거였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항변해야 되는 건 뭐냐? 기독교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기독교인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꼭 영주와 이런 핍박이 없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보는 눈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래서 저는 이 저항이란 말 대신에 우리가 정말 그 본연의 생각을 돌아가서 새로운 차원의 VR 처치에서는 정말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서로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것에 이 종교 개혁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원죄 타락 또 예수님 오셔서 대속 구원 이거로 되는 내용이 이게 사실은 뭐 사도신경에 보면 이제 동정녀에 대한 거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부활한 거 믿어라. 그리고 재림에서 심판하는 거 믿어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사도신경, 예수님이 하신 건 아니죠. 사도신경이 그 컨스탄틴 있을 때에 이제 기독교 이제 말이 너무 복잡한 거 안 되니까 앞으로 예수님을 신으로 보고 그렇게 믿고 살아라. 자꾸 인간으로 보고 뭐 영지주의자들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중세에 이걸 통일해서 가기 위해서는 이제 가야 된다. 우리나라도 그러죠. 어느 그 운동권으로 했던 변호사님께서 자기는 박정희 때 싸우던 사람인데 박정희를 충분히 이해하고 존경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시절 중세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심판이라는 단어가 죽은 후 혹은 다시 재림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 땅을 중심으로 한 그런 거고 죽은 사람은 저기 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해석도 약간은 좀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 이거 스펠링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 아우구스티노라는 이제 주교가 이제 그 이 원죄론이라는 논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주 신학에 대단한 역할을 하신 분이죠. 이 타락, 대속, 구원의 논리를 만들었는데 그때 원죄라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간에 의한 구원은 안 된다. 이렇게 복잡한 사람이 구원 되겠느냐? 그때 이제 그 펠라지오라는 사람은 또 약간의 그 세례요한 같이 영지주의 쪽에 섰던 것 같습니다만은. 인간의 구원이 그 전적으로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이제 아우구스티스의 논리였죠. 그냐 아니면 인간의 공로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자기가 의인이 되면 구원이 되는가에 대한 이제 논쟁에서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티노는 이거 인간이 못한다. 구원이라는 저 천당의 이야기는 신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대속, 조건, 믿음이라는 것이 갔는데 이 아우구스티노는 이제 그 창조설화가 있었죠.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에 로마서에 나오는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이렇게 모든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의 죽음이 미치게 되었다 한 그 내용의 이야기들 뭐 몇 가지 더 있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하와의 죄, 인간의 정욕 이게 뭐 이건 이제 아마 그 해석이 조금 복잡한 겁니다. 그것이 그 대대로 되는 그것은 이것이 이어지고 이렇게 가는 걸로 봐서 이것은 원죄라는 그 특성이 있는 것 같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같은 분을 보내주셔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신이 이 땅에 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으로 이제 정리를 딱 한 거죠. 원죄가 있고 타락을 했는데 우리로서 구원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아들이 와서 대속의 피를 하고 그걸 믿으면 그 조건으로 구원된다라는 이제 논리를 만들었고 이 논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오면서 신학의 핵심이 됐지만 사실 지금 많은 밀레니엄 시대에서 이것에 대한 믿음에 많은 흔들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길 그 소위 그 이제 여기서 보면은 몇 가지 나오죠. 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구원의 길에 보면 펠라지오와 아우구스티노의 전쟁에 인간의 노력에서 구원, 천당, 행복이 있느냐. 우리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와 천당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조금 구체적이지 못하니까 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어쨌든 행복해질 수 있느냐. 뭐 복잡한 천당 얘기를 떠나서 행복해질 수 있냐. 왜냐하면 저는 지금 요즘 이 세상에 보는 많은 것들이 천당에 굉장히 가까워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먹는 것도 뭐 의료도 뭐 아직 많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옛날 사람이 생각하면 지금을 천당이라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세상 상상이나 했을까? 이렇게 보면은 천당이 그 추상적인 천당이라기보다는 어떻게 그 이 펠라지오 쪽의 내용도 우리가 조금은 수긍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인데, 이렇게 그 과거에서 내려왔던 신학적인 것의 그 원죄론, 구원론, 믿음 부활 심판론에 대한 거를 마치 지금 그 이 공학도의 생각에서는 그 지동설, 천동설의 갈릴레오 시절처럼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뭐 제 개인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이 소위 그 물리적으로 측정되지 않은 믿음, 공학에서 항상 측정이 돼야 됩니다. 존재를 규명하기 위해서 뭐 존재를 할 수 없다는 얘기 또 이제 양자역학에 곧바로 나오지만, 이 추상적인 구원, 형이상적인 천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이 밀레니엄 시대의 얘기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 부분을 그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지금 팔라우라고 팔라우라는 그 나라에 다녀왔습니다. 여기 가서 정말 천진난만한 애들을 보면서 그 작은 나라에서 먹을 게 풍부하기도 하고 크게 그 생에 대해서 그 챌린지가 없는 나라를 조금 더 여기 믿음과 희망이 있고 더 사랑을 하면 천국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이 사진을 올려봤습니다만, 저는 이제 천국에 사는 사람의 마음 속에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한 사랑의 실천, 그 하늘의 의라는 것을 담고 이 살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처럼 생각하신 예수님, 베드로에게도 이제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내 친구니라 한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떨까 해서 실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제 회사에 있는 직원들도 이렇게 노력하면서 제가 한 2, 3년 뭐 아직도 굉장히 부족하고 요만한 레벨이지만 거기서 많은 것을 느끼면서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살다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 예수님의 말씀을 늘 대화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가면서 여기가 천국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누가복음의 17장 21절 22절에 있는 이제 저의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며, 올 때 탁 그냥 심판돼서 내일 천국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너희 안에 있으리라. 이 말씀하신 것을 저는 너무 사실은 가슴에 닿고 있습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서 기름 부은 자로 등잔을 키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이야기처럼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천당이 서리 없이 그 하늘나라가 소리 없이 임한다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데, 이 말 쪽으로 뭐 이것이 꼭 맞다가 아니라 저는 이제 성도 입장에서 이렇게 믿고 생활해 보자. 그 천당 저기 가서 뭐 이거 잘하면 저기 가가 아니라 지금 그 무엇인가 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 밀레니엄 시대의 변화를 보고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기는 어렵죠. 스마트폰이나 와이파이가 있고 4G, 5G가 있고 음악이 틀기만 하면 나오고 뭐 방송이 나오고 상상 못할 일이 벌어지고, 특히 우리 방송 기술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그 올 때에 지금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하늘의 의를 구하고 먹을 거 입을 걱정이 안 되는가? 정말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하는 원수를 이해해서 원수의 입장에 생각을 해서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의 세계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이제 해보면서 이 두 가지 문제. 정말 지금 때가 어떤 때인가? 또 이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요즘에 너무나 아름다운 여러 가지, 너무나 맛있는 거,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 너무나 많은 문화들이 나오면서 천당 가면 이거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될 정도의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제너시스, 소위 창세기에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줬죠. 이제 창조해놓자마자 복의 얘기, 축복의 얘기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움직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 말이 천국을 정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따먹고 죽으면 정력고 죽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천국 생활에 꼭 항상 그 한 과정이 있죠. 따먹으면 죽는 것이 항상 유혹으로 있다. 이거는 천당에 있었던 겁니다. 그 천당에 있었다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동안 우리한테는 따먹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데가 천국이다. 말하자면 게임을 하는데 몽스터 없이 게임이 재미있겠냐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그런 것들도 뭐 꼭 사탄이다. 없어지면 좋을 것이다. 찬물이 없는데 더운 맛을 느끼는 이런 게 요즘 인문학에 많이 나오듯이 우리가 선악과라는 과일은 어쩌면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가 이기면서 성숙하면서 그 기쁨, 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악과도 조금 다르게 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브는 우리의 first ancestor가 이제 그 사실은 고통받는 지옥에 갔다. 이렇게 우리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어느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그 이제 한동훈 장관이 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이런 얘기를 하걸래 선뜻 우리 아담 이브 우리의 first ancestor 조상은 지금 가석방 없는 영원한 거기 심판을 받고 있을까? 이거 그런 사람들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위치도 안 되나? 우리가 뭐 그런 거 하나님한테 부탁하면 혼날 건가? 정말 그 우리의 ancestor 우리 엄마 아버지 같은 분인데. 그것도 좀 심하게 아마 그렇게까지 안 하실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제 생각이었고 여기에 그 타락과 구원으로 나가는 거의 얘기에 이제 그 시간에 대한 아인슈타인 시간에 대한 얘기와 또 요즘 양자역학이나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멀티버스 우주가 하나가 아니야 또 타임머신 미래와 과거가 있어 이것이 과학자들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제가 신학자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엔지니어니까 엔지니어들은 하나의 뭐 테시스가 나오려면 수 없는 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이 멀티버스 우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몇 가지의 우리 기독교적인 과거의 생각으로 그 공식에 느끼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따져봤습니다. 우선은 그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 3장 이렇게 되는데 1장에서 창조하고 뭐 다 끝난 것처럼 갔다가 2장에 가서 하나님이 7일째로 가고 또 사람 만들 때로 돌아갈 때가 아담 이브가 있었을 때인데 저는 이 그 시간 1장의 시간과 2장 3장의 시간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지금 제너시스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것은 이제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 성경이 쓰여진 거 지금 창조과학회 뭐 제 친구가 또 거기 상당히 임원 역할도 하는데 이 다윈과 창조 진화론 없애면 창조론 다 믿을 거냐 그거 생각하지 말고 신과 다윈을 그렇게 보지 말자 우리 다 하나님이 만든 것에 대한 심틈을 보고 여러 가지 연구한 거 긍정적으로 보면 성경의 6천년이라는 거는 제 마지막 빙하기 1만 년 안에 있었던 그리고 그때 그 굉장히 몇십만 년 동안, 320만 년 동안 인류가 지내오는 것 중에 마지막 단계, 소위 부족가 시대 이후에 철기, 청동기 문화가 있을 때부터 시작이 돼서 가이나벨의 싸움은 이제 부족국가에서 농사라는 게 시작된 건 다 부족국가죠. 여기 그때부터 된 신학의 얘기가 이제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그 가이나벨의 그 창세기 얘기와 지금까지 얘기의 모델링에는 그 안에 은유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그 하늘의 날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의 내용 구원이 되는 구원의 정의는 우리가 예수님 와서 너 일로 와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거듭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오신 거하고 이게 이제 양자역학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큰 차이가 없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심이 꼭 한 사람한테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냥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공간이라고 보면 이제 그렇게 올 때에 그 하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어떤 것이냐 때가 언제 하늘나라에 오느냐는 걸 의미해서 저는 이 생육하고 번성 충만하라고 한 이 말의 내용
생육이 얼마 되고 번성이 얼마 되고 충만이 얼마 된가를 가지고 이 한번 매주를 해보면 우선 생육하라. 이 창세 1장 20절 생육하 번성하라는 걸 보면 지금 이 그 역사상 볼 때 인류가 지금 80억까지 간 거는 최근의 일입니다. 이게 한 200년 사이에 이렇게 확 올라가게 되는데 그 전에는 예수님 있을 때 2억, 2.7억, 5.7억 이렇게 하다가 1650년에 5억이고 1800년도에 10억, 1900년도에 넘어가면서 20억에 쭉 올라가서 여기서 지금 80억이 됐습니다. 이 2023년에. 이것이 생육하는 그 에덴 동산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게 보면 이 변화가 우리에게 때를 보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예수님 때가 2.5억, 20세기 넘어서야 이제 10억으로 올라가죠. 이게 그 수천 년, 성경 역사 그 5800년 동안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200년 동안 우리가 80억으로 올라가서 하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며에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인가 온 것은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제 지구촌에 오는 현재 이거는 그 제가 한 5년 전에 할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 77억. 77억은 지금은 훨씬 올라가서 지금 80억입니다. 80억이고 77년도에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하루에 5천만 명 사망하고 하루 6만 명이죠. 연간 9천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거의 1억씩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 이 증가하는 율이 변해가지고 80억이 되고 나서 이제 그 쭉 올라가다가 지금 그 해마다 올라가는 율이 지금 연간 4천만 명, 약 8천, 9천만 명씩 늘다가 4천만 명, 3천만, 2천만 명에서 이 얘기는 인구 증가가 세츄레이트 되고 있다. 스테빌라이즈 포인트로 간다라고 보면 생육화라고 한 것이 지금 인류학자들은 한 100억의 지구촌에 아마 세츄레이트 될 것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봐서 그 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근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 표를 보면서 해석을 해봤고 이게 지옥 천당으로 가고 뭐 하는데 이 그 이제 소위 이게 땅을 정복하라 이제 생육하는 거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라는 레이스를 저는 우리들이 사용하는 테크놀로지, 인포메이션의 양 뭐 이런 걸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 한 4천 년 전에 BC 4천 년, 6천 년 전이죠 그때 진시황 얘기 나오고 하는 건데. 이때 사실은 그 파워가 굉장히 적게 가다가 증기 펌프가 조금 나오는 듯한 게 1790, 1700년이죠. 증기 자동차가 1784, 이제 기차가 84년, 그 오일이 나오죠. 1859년에 가스엔진이 나오고 수력발전이 나오고 하면서 이 풍력, 원자력발전소들이 나오면서 이 파워들이 쭉 올라갑니다. 이게 불과 지금 한 그 몇십 년 사이 일어나는 일들이 됐는데 이렇게 나중에 상온 핵융합, 뭐, 백터 퓨처에는 이제 바나나 뭐 이퀄 MC스퀘어 하니까 막 이제 달리는 것 같은 것이 된다는 이것이 성경 역사를 보면 이렇게 변해가는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고 보면 지금 때가 온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요. 아니오를 긴 테이블 놓고 보면 something happening 하고 있다라고 보면서 저는 더 긴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예수의 부활, 구원,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너네들이 그 이스라엘을 그 예루살렘 다 돌기 전에 내가 다시 오기로 한 그 예수님의 말씀, 부활, 모든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하는 변명, 저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것이 맞다라고 보는 이 엄청난 우주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성경 안에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1900년도, 이제 2000년을 맞이한 밀레니엄, 우리가 예측했던 2000년,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마 이때 아닐까 생각했던 2000년에 마구간으로 온 예수님처럼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른 형태로 와 계신지도 모른다. 생명으로 온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영적으로 오신 걸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양자역학 생각을 해보면은 많은 것이 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게 됩니다. 우선 여기에 보면은 아인슈타인 보어의 양자역학 출현은 1900년도 이게 이때가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 15년에 일반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뭐 많이 전개가 되죠.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E equal MC 스퀘어라는 에너지와 질량이 같다. 에너지는 안 보이는 거고 질량은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양자역학에서 입자와 파동 얘기랑 같은 것인데, 생각 관찰을 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유물론적인 게 되고, 관찰 안 하고 있으면은 관념론 같은 에너지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느끼지 못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 그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오면서 시간과 거리가 하나의 이퀘션에 있다. 우리 생각하는 거리가 있고 걸어가는 시간으로 거리라는 개념이 되는데, 이것이 거리도 짧아지고 시간도 짧아지고 늘어지고가 되는 허상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건 다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지금과 또 미래가 같이 있다. 4차원이다. 시간도 하나의 차원이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과학자들은 당연히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피지컬리 미래에서 과거로 올수 있다는 게 타임머신이고, 이게 불과 30년, 40년 전에 타임머신 쓴다 그러면은 다 이상한 사람으로 봤는데, 지금은 그렇게 나오는 것을 오히려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고 이 과학, 갈릴레오, 아인슈타인의 차원에서 볼때이 해석은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아인슈타인의 물리 해석을 보면 공간, 시간, 에너지, 물질이 하나라는 겁니다. 에너지도, 시간도, 공간도, 물질이 하나다. 또 모든 힘, 이것이 그 통일장 이론에서 한 가지라는 게 증명돼. 우리 하나라는 것이 힘도, 에너지도, 공간도, 시간도 나오면서 시간이 멎어져 있을 수도 있고 늘려서 볼 수도 있고 공간도 그렇게 된다고 보면, 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은 동일한 도메인에 있다. 에너지와 물질이 하나다. 이 4차원 시공간이라는 개념과 에너지와 MC 같다는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그것마저도 하나다. 우리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면 모든 거는 물질, 에너지, 시간, 공간이 다 멎어져 있는 상태. 거기를 저는 하나님이다. 신의 세계다. 그 신이 이제 빅뱅처럼 터져서 물질이 일부 나오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입김으로,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입김으로 우리에게 할리 스피릿이 들어와서 흙으로, 물질로 있었던 M에다가 할리 스피릿이 들어오면서 사람이 됐다라고 보면, 우리는 작은 하나님의 분신으로도 볼수 있다. 뭐 불교에서는 불심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로 보면 하나님의 할리 스피릿이, 그 스피릿이 우리의 인격을 만드는, 흙에서 만든, 땅에서 만든 게 몸인데, 지금 밥 먹은 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매일 바뀌고 있는데, 그 안에 변하지 않는 자기 할리 스피릿,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면 하나, 모든 우주가 하나에서 나왔다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스스로 있는 자고, 시작도 끝도 없다. 뭐 부처님이 얘기하는 무시무종 같은 얘기들이 같은 도메인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양자역학, 아인슈타인의 그 모든 게 하나라는 생각에 최근에 다시, 아인슈타인 다음에 바로 그 시대에 보어가 나와서 신출귀몰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 양자라는 세계를 보니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다. 우리가 물질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 짜게 해가지고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자꾸 들 세포를 쳐다보게 하듯이, 분자 소립자로 가보니까 있는 걸 증명하려고 뭔가를 보려고 갔는데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수 없다. 그 전자는 위치를 알면 속도를 모르고 속도를 알면 위치를 모른다. 결국 증명할 수 없다. 존재하는 것을 알수 없지만 통계적으로 있다. 분명히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 양자의 세계에서 나오는 불확정성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걸 알려고 들어갔는데, 그 모든 걸 구성하는 원자의 세계에 가니까 있는 걸알수 없는 거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그 공간, 그 원자핵과 전자의 거리라는 것은 서울시에다가 탁구공을 놓고, 이 더스트가 저 변방 도시에 있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하여튼 야구장에 작은 탁구공이 있고, 더스트, 눈에 보이지 않는 더스트가 저 외야석에 있을 정도 다텅 빈, 99.999이 다뻥 뚫린 공간이란. 그렇게 된 것들이 뭉쳐가지고 우리에게 그 가시광선 주파수를 내보내고 속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결합이 돼서 손이 이렇게 뚫고 가지 못하지만, 영적인 세계에 가면 다 투가 되고, 뭐 그런 거 영화에도 많이 있지만, 이제 그런 것이 이 소위 불확정성 이론과, 또 그것들이 중첩, 이게 웨이브냐, 또 머트리얼이냐, 이것이 중첩돼 언제 머트리얼 되고 언제가 아닌 걸 모르겠다. 또 이것이 서로가 어느 관계가 맺어지면 특수한 관계에 얽힘 현상이 나타나, 이것은 시공을 떠나서 하나다.
이 요 세 가지 논리, 중첩과 얽힘의 양자역학과 불확실성 이론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아규가 많았는데, 작년도 노벨상으로 야, 이 양자역학이 맞아, 거기 그걸 입증한 사람들 맞아서 세 명 다 노벨상 줘, 이렇게 공인을 물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것이 온 인류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되는데, 여기에 몇 가지 비물질 물질로 변화되는 것이 생각, 관찰자, 이거 아무것도 영향을 안 줘요. 생각만 했는데, 관찰만 했는데 그것이 된다. 관찰이 물질, 소위 우리가 얘기한 존재를 규정한다. 이것이 이제 양자역학의 내용을 짧게 하면 되는데, 이 그 우리가 얘기하는 존재, 내가 지금 살아서 죽으면 어떻게 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안에 이 불확증성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몸, 마음 이런 것들이, 영혼, 이것을 다시 한번 리디파인 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이 규정할 수 없는 생명체 존재를 알 수 없는 이 허공의 이 가상의 이 우주 공간에서, 뭐 매트릭스의 그런 개념이지만은, 이 위치와 운동량을 존재하는 걸 알 수 없는 것으로 구성된 우리 몸과 이 우주죠. 그것 속에서 통계적으로만 아는 그 세계에 정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 이걸 바꾼다면 그 마음은 과연 없어질 수 있는 것인가? 에너지가 영원히 없어질 수 없는 것처럼 에너지로서 된 스피릿은 없어질 수가 없다고 하면, 우리 몸이 그냥 우리 지금 머리가 잘라서 밖에 나간 것처럼 죽어서 영혼이 이렇게 시체가 있다 하더라. 요즘 뭐 임사체험 얘기 그런 거 많이 나. 우리 몸은 마음은 그대로 다른 거 트랜지션 되어 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하고, 우리의 생명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죽지 않고 창조될 때 된 그 모습 그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양자역학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얽힘 현상입니다. 얽힘. 이것은 특정한 관계는 떨어져도 하나다. 저는 이것을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그 우리가 얽힘 관계를 만드는 것이, 내가 예수님과 얽힘 관계로 해서 하나로 노력하고, 그 마음, 아픈 사람을 보면 고통스럽고 불쌍하게 사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자꾸 얽힘을 만들어가면, 이 세상이 모두 얽히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얽히게 되면, 거기에 행복한 세상이, 하늘의 나라가 여기에 이뤄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얽힘 현상을 실제 증명한 것으로서, 얽힘 현상을 시공간 초월입니다. 암만 떨어져 있어도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빛의 속도를 못 된다는,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021년 1월 7일 얼마 안 됐죠. 우리 조선일보에서 대문짝만하게 일면 탑으로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4600km 떨어진 우주의 그 우주선에 중국 사람들이 양자 얽힘한 걸 놓고 통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양자 통신, 즉시 일어나는, 지금은 뭐 달에서까지 올 때 시간이 걸리고 뭐 명왕성에서도 올라오는 전파 오는 속도가 길지 않습니다. 이걸 양자역학적인 양자통신의 순간에 오는 시간 딜레이가 없다. 이것을 성공해서 전 세계가 그 뉴스를 뗐던 게 2001년 1월 7일 날 여러분 조선일보나 각 신문에 보면 일면에 나온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존재한다, 이거 믿어야 된다. 현재 왜 되느냐 그건 모르지만 그 존재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거기에 있게 돼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동시에 되는 그 현상 자체가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과 통신에 꼭 이 소위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현재 우리 시대의 속도에 있는 공간에 와서, 시공간이 없는 데에서 시공간이 있는 가상의 이 공간에 와서 꼭 그 말씀을 전파해야만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는가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얽힘과 하나 되는 것, 양자들이 특별한 얽힘 상태가 되면 우주 어느 곳에 떨어져도 순간적으로 같은 상태로 된다. 만약 우리가 신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독 사상을 계속 프랙티스하고 올리고 가서 하나로 얽힘 현상이 되게 되면, 이 관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로 얽힘 현상에 의한 사랑이 복음 단체가 된다. 이렇게 됐을 때 자신도 행복하게 되고 이웃도 행복하게, 사회도 행복하게 된다. 이것이 이 버추얼 공간, 소위 메타버스 공간의 크리스찬의 복음 전파 방식에 의해서 이 피지컬리 리미트가 돼 있던 이 오프라인 교회의 구조에서, 그것이 공간이 없고 시간이 없는 새로운 공간에서의 크리스찬의 복음화가 이제 시작이 밀레니엄에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놀라운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 관찰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파동과 입자로 변한다.
이 파동으로 가만 안 보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으면 파동으로 있었는데 탁 보는 순간 입자로 변화. 이 전자, 소립자의 세계 이것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되느냐? 이걸 수학적으로 풀고 하는 데서 상당히 놀라운 학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뭐 과학자들이 한 거니까 저는 뭐 자세히 규명하고까지는 아니지만 결론만 얘기하면 관찰자에 의해서 존재가 변한다. 미립자의 세계에서.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관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아주 다양한 세상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많이 간다. 그러면 그것이 세상을 만든다. 이것을 이제 뭐 불교학자들은 뭐 연기론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이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조를 창조했다.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 시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자니 이렇게 단순하게 딱 얘기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이건 요한복음에 정확히 나 1장 1절 첫 장 가장 중요한 얘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사랑과 의지와 에너지 모든 것이 하나로 되어 있는 아까 얘기한 물질, 에너지, 시간, 타임이 다 하나. 에너지 그런 거 시간, 공간이 다 하나였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의 법칙이고 양자역학에서는 거기에서 그 의지, 말씀이라는 의지에 의해서 그것이 머티리얼라이즈가 되고 우주 창조가 일어난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좀 확대해석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할리스페이스에 있는 잠재의식에 있는 생각이 우주를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것을 실제로 많은 그 메디테이션하고 하는 사람 실험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기도의 힘이고 우리가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아라 구할 것이라는 것이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것의 원천적인 소위 그 물리적인 이 미러클을 만들 수 있는 기본 원칙이 신이 창조한 그 베일 안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해석하다 보니까 생각하면 저게 되고 이쪽에 생각하면 저렇게 되고 막 변하다 보니까 아, 이 우주가 한 가지로는 될 수 없구나. 타락한 세상의 얘기도 있고 안 타락한 세상에도 있고 모든 것이 마치 우리가 바둑판에 줄을 걸어놓으면 모든 바둑의 경우수가 다 예측할 수 있듯이 이 세상의 일도 다 이미 창조할 때 만들어져 있을 수 모른다. 시간 공간이 다 하나라고 보면 그 세계가 창조할 때 다 돼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그 멀티버스 얘기가 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과학자들은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상태로 트랜지션이 일어난다. 그렇게도 해석을 하고 있어서 전생도 미래도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해석을 과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했지만 그 안에는 그걸 가정하에 그 얘기를 나온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됩니다. 우주는 이 시간관 속에 있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우주고 이것을 1960년도에 허블 망원경으로 찍어보니까 놀라운 게 나와서 과학계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것은 우주가 팽창을 커진다는 게 아니라 더 빠른 속도로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만유인력에 의해서 땡겨야 되는데 어느 날 다시 터지고 또 커지고 이렇게 될 거라 알았는데 반대로 더 빨라지고 있다. 거기서 우주는 계속 커진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창세기에 얘기한 우주를 창조할 때 정해진 걸 창조한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걸 창조했다. 변화하는 걸 창조했다. 그 얘기는 우주가 변하고 계속 더 커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생육하고 번성해서 세상에 충만하라고 한 것도 계속 변화가 된다. 그 변화가 돼 나가는 과정 속에 그거를 해나가고 알아가고 번성하고 하는 과정이 천당이 될 수 있는 천당의 게이밍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해서 언제나 정치하면 재미가 없지만 변화하고 다음 걸 생각하고 다시 창조를 신이 만든 세계에서 그것을 주관하는 것을 하다 보면 이것이 천국에서 해야 될 우리의 노력이다. 저도 뭐 계속 개발하고 하는데 계속해서 무한대로 뭘 더 개발할 거가 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한대로 70억 명이 나오면 70억 명의 일이 100억 명이 100억 명의 2억이면 2억의 일이 생기는 자연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플레이하는 게임 그 속에서 그걸 만들어 자랑하고 이웃의 사람을 칭찬해주고 자기가 만든 걸 주고받는 이 지구촌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만든 천당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앞으로 하이브리드 교회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이 메타버스 미팅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제 메타버스 처치를 만드는 그 안에서는 이제
신학적인 논리도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느낀다는 것을 하기 위한 것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교회에서의 우리가 정말 즐겁고 신나는 천국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하는 노력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더 확대해서 하죠. 거기에서 목사님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그 성도들의 간증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게 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목사님이 미리 해주고 온 성도들은 그 성전이 목사님을 대신해서 성도들의 얘기를 하고 목사님 코칭 잘했어 못했어 뭐해 이렇게 하는 것이 되고 이거를 사회를 퍼뜨리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랑을 넘쳐 흘러나가기 위해서 저는 메타버스 처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몇 가지 내용들을 가진 복음화 교회도 알리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는 것으로 이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걸 증명하는 운동으로 저는 크리스찬 선교를 위해서 meeting.com 이건 아직 된 건 아닙니다. metachurchmeeting.com을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걸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친구를 만나고 미국의 LA에 있는 동산교회와 온누리교회와 한국의 저 지방에 있는 거제도에 있는 교회들이 다 자기의 캐릭터를 알려가지고 서로가 만나는 인공지능으로 서로 찾게 하고 거기서 최종적으로는 팀이 맞는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성경 이야기하고 삶의 얘기도 하면서 거기서 부부를 맺는 것도 되고 친구도 만나는 걸 하고 여기에 가입비는 전부 목사님들만이 가입을 시킬 수 있고 거기 가입하는 사람이 5만원씩 내면 5만원이 다 교회로 가는 아주 조금의 우리 오퍼레이션을 각 교회에서 와서 도와가고 사이트 운영하고 돈은 전부 그 목사님 또 거기에서 결혼을 하면 결혼 사이트에 들어온 돈 바로 교회로 들어가서 전 세계 교회가 하나로 뭉쳐서 서로가 모아서 함께 하는 교회에 메타버스 처치를 운동을 해서 유니파이드 처치를 이제 우리가 구성하고 거기에는 사람 간의 만남, 행복은 만남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홀리 스피릿을 서로 교류하는 공간을 만들고 이걸로 직장을 구하는 사람도 그 직장에 가는 성도를 목사님이 책임지고 너는 거기에 너의 선교지로 생각하고 희생봉사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므로써 새로운 교회의 내용들을 하자 해서 저는 지금 이러한 방송 한번 찍어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메타처치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럼 모든 교회들 거기다 만들고 거기에는 각각의 방 회의실이 있고 각자의 방이 또 있습니다. 자기 소개를 하는 방 여기를 올리고 들어가는 건 모두 목사님만이 할 수 있고 거기 A클래스 신도 세컨클래스 성도 이런 것들이 나눠져서 그 레벨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자기를 설명하고 또 제가 지금 하는 것 같은 아이스도어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내용인데 한번 잠깐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 공간에서 새로운 그 만남도 하고 모임이 있게 하느냐 하는 의미에서 여기는 이제 우선은 그 기능 스팟이라는 그 메타버스를 통해서 교회 성전이 있고 미팅룸이 있고 뭐 다양한 것을 꾸밀 수 있다 금방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 시간이 많이 돼서 일단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것을 통한 새로운 메타처치 운동을 각 우리 기독교 모임들이 모여서 교회가 100% 이것을 운영하고 함께하는 공간을 만드는 새로운 메타버스가 되는 것을 저는 프로테스탄트, 밀레니엄 프로테스탄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 오프라인으로만 모으려고 했던 것에서 함께 오픈하고 같이 가는 그리고 그 성도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것이 사랑의 프로테스탄트라고 생각을 해서 실천하는 크리스천 활동으로 신나는 교회, 행복한 크리스천 밀레니엄 축복으로 천국에 한 단계 한 단계 더 가까이 가는 세상을 만들자 하는 뜻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뭐 많이 가서 조금 더 빠르게 전개를 했는데 함께 우리가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했으면 마음으로 오늘 개인적인 것이니까 이게 절대로 신학적인 거나 체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냉담했던 상태에서 이렇게 믿으면서부터 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생활이 행복해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도 한번 정말로 믿고 우리가 해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